별이 빛나는 밤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들어온 동생이 엄마한테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날 방송이 영 마음에 안 들던 저 역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죠. 가만히 있다가 딸들한테 느닷없이 짜증 폭탄을 맞으신 우리 엄마 역시 폭발을 하십니다. 이것들이 왜 엄마한테 짜증이야? 이런 경우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라고 하는데요. 왜 하필 한강일까요? 을지로나 동대문에서 화풀해도 될 텐데 말이죠. 제 생각엔 잔잔한 강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장 편한 사람한테 엉뚱하게 화풀이하는 거겠죠. 별밤 가족들이 오늘 하루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했던 일들 여기에 다 털어놓으세요. 저는 짜증내지 않고 다 들어드릴게요. 여기는 짜증 잘 받아줄 수 있는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7일 화요일,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으로 비스트의 픽션 듣고 왔습니다. 부산의 김현정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새삼스럽게요.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밖에서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자꾸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게 정말 너무 편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참을 수 있나 싶은 것들을 밖에서 막 다 참고 집에 가져와서는 너무 사소한 것에서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새삼 들고 있는 네, 저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매니저님이 쓱 들어와서 시야에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고마워요. 평소에 참 저의 온갖 성질과 짜증과 여러 가지들을 참 잘 받아주는 우리 노매니저님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편안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폭발 직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간드러지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새삼스럽게 고맙고 저도 이렇게 창피한데 고맙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만큼 오늘 별밤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가장 제일 화풀이를 잘하는 상대에게 뭐 가족이어도 좋고요. 남자친구여도 좋고요. 친구여도 좋고 오늘 가서 고맙다는 말씀 꼭 한번 전해보세요. 밖에서 이래놓고 오늘 집에 갈 때 매니저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뭐 보통 집에 가면서는 거의 꼬박꼬박 졸면서 가니까 매니저님이 가장 편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별밤 가족들이 짜증을 내셔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편한 별밤지기가 되는 그날까지 유나의 별밤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요, 귀가 편안한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별밤 스페셜 임정희 씨 그리고 먼데이트 퀴즈와 함께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미 그 라이브의 감동이 전해지는 분들이에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밤 간식당으로 간식 신청 받습니다.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8001번과 공짜 인터넷 미니 그리고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간식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 별밤은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imbc.com 별밤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라 온 에어를 클릭하시면 22대 별밤지기 얼굴이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 하던 볼터치도 좀 해보았어요.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니터로 보니까 좀 살짝 술 마신 것 같이 보이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되는 별밤 끝인사. 죄송합니다. 별밤 끝인사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8001번과 공짜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유나의 별밤 멋진 끝인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끝인사가 너무 길면 또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로 간결하게 이렇게 좀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클로징 멘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별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분들 소개해드리고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전문교육대학협의회 감사합니다.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뮤지컬 원효. 죽음을 불사한 요소공주와의 운명적 러브스토리. 해볼물을 마시고 깨달은 일체유심증. 그리고 파괴.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뮤지컬 원효. 매일 밤 10시 5분 이곳에서 기다리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제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해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사시는 송바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함 참 예쁘네요. 오늘 수업에 쓸 교재를 꺼내려고 학교 도서관 제 사물함에 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헉! 세상에나!
주머니에서 사물함 자물쇠를, 열쇠를 자신있게 꺼내보니 자전거 자물쇠 열쇠인 거예요. 집에서 늦었다고 급하게 나오면서 자전거 열쇠를 가지고 나온 거죠. 수업시간 내내 책 없이 어찌나 눈치 보면서 수업을 들었던지 수업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네요. 매일매일 덜렁대는 저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시 집에 와서 사물함 열쇠를 찾아보니 열쇠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물함을 열쇠를 못 찾으면 열쇠 보증금 3만 원이 증발하게 되는데 열쇠야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 남일 같지 않아요. 송바울님 뿐만이 아닐 거예요. 저도 건망증 하면 또 한 건망증 하는 게 또 저 유나인데요. 저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냉장고 속에서 전화기 울려보신 분 계시죠? 제 또래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벌써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도 그 진동이 어디 있나 자꾸 찾다 보니까 제가 물을 마시면서 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분명히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어디로 갔지? 이러고 있는데 전화기 안에서 다시 막 진동이 울린. 아휴 참. 그래요 제가. 네 송바울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심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별밤 간식 쏴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와 미니로 간식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현우 씨의 미련 부르고 올게요. 듣고 올게요. 제가 부르나요? 나는 가수다에서 김현우 씨가 부른 노래죠. 미련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떠나고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숨죽여 살아왔는지 오늘도 비는 내려와 젖어드는 너의 생각에 아무 소용없는 기다림이 부담스러워 버릴 수도 없어
잘 챙겨 먹은 간식 하나 열 끼니 안 부럽다. 별밤에서 유나가 잘 챙겨 드릴게요. 간식 잡수러 다들 모 있어. 별밤 새끼 목에 사례가 걸린 한 이 시간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별밤지기의 제1대 의무, 별밤 가족들의 간식을 사수하라. 자, 그럼 별밤지기가 몸과 마음을 바쳐 사수한 별밤 간식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들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별밤 간식당 게시판으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서울 신림 본동에서 김연화님, 미대 다니고 있는 기숙사생이에요. 과제가 많아서 새벽 늦게 자다 보니까 밥도 제때 못 먹고 몸이 말이 아닙니다. 별밤 들으면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는 불쌍한 미대생에게도 간식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이게 낮밤이 바뀌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지요. 아, 우리 김연아님께, 물로 배 채우고 계신 김연아님께 빵으로 배 채우시라고 크라운 베이커리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분은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송현숙님. 고3 우리 딸한테도 예쁜 별밤지기가 간식 좀 보내주세요. 별밤 간식 먹고 힘내서 원하는 대학 턱한 입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딸은 분당 돌마구 3학년 12반 김미연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고3 수험생 여러분, 참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너무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확실한 별밤 가족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김미연 양이 있는 돌마구 3학년 12반으로는 손수 간편 요리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도 사연을 받고 있죠? 9776님께서 열공하고 있는 5년지기 제 친구를 위해 청주여고 3학년 1반으로 누나가 간식 좀 보내주세요. 어? 뭐지? 이상한데? 누나가 청주여고? 그럼 뭐야, 여자친구야? 좋아하는 거야? 네. 아, 수상합니다. 네, 9776님께는요, 허경환의 허닭에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8070님, 언니, 영종도로 힘들게 등교하는 영종국제물류고 1학년 3반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간식 주세요. 유유. 이분들께는요, 신라면과 러스킷 과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아름님, 오늘 부모님의 25번째 결혼기념일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백수라서 선물 준비를 못했는데 별밤에서 주신 간식으로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플리즈! 라고 보내주셨어요. 김아름님, 부모님 케이크 꼭 사드리라고 크라운 베이커리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식 나눠드렸고요. 내일도 더 알찬 메뉴로 돌아오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시스타 19의 맛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넌 알고 있겠지. 그래서 믿고 참고 기다렸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약속했었지. 손가락 걸었지. 그런데 왜 또 거짓말을 해. 사랑한다는 말 그리워했니. 한마디 말이면 된걸. 너 자꾸 변해가. 나도 이젠 조금 지쳐가. 시간이
아직도 너만 내 맘 모르잖아. MBC 라디오 진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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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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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신성대학 신성 그래 신성대학이라니까.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주름은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죠.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바르고 문지르면 깨끗해지는 피부. MS2 플러스 골드. MS2 플러스 골드를 바르고 예뻐졌단 소리 많이 들어요. 생명공학연구소 크라운즈 모두에서 만나세요. 02-3672-0014. 폐차부터 폐차하기 아까운 재활용 중고차 전차종 삽니다. 1688-7085. 고장사고 주행거리 많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 화물차, 승합차 삽니다. 1688-708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문. 고철값 정부 보조금 우선 지급. 1688-7085. 아들, 밥 먹고 가야지.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 먹고 합시다. 여보, 나왔어. 밥 줘. 한국인의 맛있는 에너지, 쌀. 진천의 명품 생거 진천쌀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밥심 명품 생거 진천쌀. 무료 배송되는 진천 쇼핑몰도 이용하세요. 95.9 MBC 라디오. 눈부시게 별 별이 빛나는 밤 밤 유나 Let's go Soul Dive 점점 더 빠져들어 점점 더 별밤에 점점 더 젖어들어 점점 더 눈을 감아도 널 들려 귓가에 점점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에 널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별밤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별밤 특파원 퀴즈 업그레이드 버전 별밤 특파원 퀴즈 시즌 2. 현장에 있는 별밤 가족들이 별밤 특파원이 되셔서 직접 특파원 퀴즈를 출제까지 하는 업그레이드 버전 별밤 특파원 퀴즈 시즌 2. 어우, 이 발음이 어렵다. 어제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중인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다는 여고생이 별밤 특파원으로 활약해줬었는데요. 화해는 했나 모르겠네요. 그 남자친구분 전화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전화 안 했다면 꼭 전화해주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별밤 가족들께서 직접 별밤 특파원으로 활약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별밤 특파원이 될 기회는 어떻게 잡느냐? 간단합니다. 별밤의 문자나 미니 혹은 홈페이지로 사연만 주시면 오케이. 언제 별밤 제작진한테 별밤 특파원 되셨어요? 라는 전화가 갈지 모르니 긴장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별밤 특파원 어떤 분일지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1794님 27세 포항에 사는 해군 여군 하사입니다. 오! 양민우 일병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이분, 1794님. 하사님이 왜 일병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여군 하사님과 뭔가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이분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4 특파원 지금 연결되어 있나요? 네, 포항 앞바다에 나와 있는 별밤 특파원 여군하사 1794입니다. 1794님, 특파원 이름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사 이희경입니다. 이희경 하사 특파원. 이희경? 이희경님이요? 네. 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네, 지금 저는 포항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밤바다를 보는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는 포스코 업체라는 그 회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지금
별빛이 빛나고 있지 않고 포스코 간판이 엄청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간판 때문에 별이 빛나지 않는 곳이군요. 네네. 네. 최근 포항 앞바다 과메기 어획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철이 다 끝나가지고 네, 가을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곳 날씨는 좀 어떤 편인가요? 여기 날씨는 되게 조금 선선한데 지금 네. 여기 해수욕장 앞이라서 운동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 벌써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해수욕은 아니고 그냥 저녁 드시고 다들 산책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바닷바람을 느끼고 있는 우리 네. 화사 이희경님. 네. 양민우 일병의 생일을 축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제가. 네. 이 무슨 사이는 아니고요. 네. 그냥 같이 근무하는 네. 병사인데. 네. 축구시합을 하다가 다리를 네. 다쳐가지고 휴가를 이번에 못 나가게 됐어요. 아이고. 네. 아, 안타까운.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 양민우 일병은 지금 네. 아마 생활반에서 듣고 있을 텐데 네. 유나 언니가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제가 2년 동안 맨날 같이 봐왔던 네. 동기의 생일입니다. 24번째 생일인데 이진훈 하사의 생일이라서 이진훈 하사. 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군대 말투가 뚝뚝 묻어나시는 굉장히 멋진 여성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굳이 다른 사병들도 많을 텐데 양민우 일병과 이진훈 하사를 챙기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네. 이 하사하고 일병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네. 네, 제가 경림 언니 때부터 라디오 자주 들어서 네. 사연 종종 뽑히곤 했는데 자기들도 생일이면 꼭 사연 보내달라고 했었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뽑혀가지고. 네. 되게 사연을 뽑히기 좋게 보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종 뽑히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뽑히시더라고요. 네. 아, 유나의 별밤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청취해 주신 건가요? 네, 첫날부터 네. 예, 제가 지금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10시에 딱 맞춰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첫날보다는 좀 나아진 느낌이 드시나요? 네,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간대학으로는 어떤 공부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지금 저는 경영학 전공하고 있고, 네. 예, 지금 평생교육원이라고 네. 제가 학점은행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네. 멋진 여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우 일병, 그리고, 이진훈 하사님께 네. 음성으로 네. 축하 메시지 먼저 보내시겠어요? 네. 네, 시간, 네. 드리면서 음악 깔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2년 동안 함께했던 맨날 진짜 많이 싸웠던 진우나 생일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민우도 이번에 다쳐서 휴가도 못 나갔지만 빨리 나와서 휴가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 둘 다 생일 축하해. 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아, 참 좋네요. 훈훈하고. 피디님, 저 에코 좀만 깔아주세요. 네? 아닙니다. 네. 동굴 소리 지금 나고 있나요? 이진훈 하사님, 그리고 양민우 일병님, 잘 태어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훈 하사님, 그리고 양민우 일병님의 생일 진짜 축하드리고요. 이경 하사님. 네. 네, 야간대학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데 하루하루 네. 더 힘내시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파원 퀴즈 준비하셨죠? 네. 문제 주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것이 없으면 설렁탕도 맛이 없습니다. 설렁탕.
네. 2번. 우린 가끔 무서운 아저씨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 네. 3번. 게임을 할 때 편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이 양쪽에 다 낍니다. 아, 아주 좋은 힌트네요. 네. 이야, 제가 김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류이기도 네. 합니다. 네. 네, 오늘 이희경 하사 특파원이 준비한 오늘의 특파원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8001번 공짜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경 특파원님. 네. 오늘 앞바다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곡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이스 브라즈의 I'm Yours. 아, 네, 알겠습니다. 제임스 무라즈의 I'm Yours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왜 이 곡을 신청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네,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이라서 네.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임스 무라즈의 I'm Yours 띄워드리고 이희경 특파원님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입니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but my breath fogged up the glass, and so I drew a new face and I laughed. I guess what I'll be saying is there ain't no better reason to rid yourself of vanities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It'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that the sky is yours. So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There's no need here to complicate, 'cause our time is short. This, oh, this, oh, this is our fate.
제이슨 마즈의 I'm Yours 듣고 오셨습니다. 별밤 특파원 퀴즈 시즌2. 오늘은 이희경 특파원이 내준 별밤 특파원 퀴즈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특파원 퀴즈가요. 이것이 없으면 설렁탕도 맛이 없어요. 우린 가끔 무서운 아저씨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게임을 할 때 편 안 맞으면 이 사람이 그것입니다. 라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요. 긴장감 없어. 깍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자 중에서 문화상품권 받으실 네 분 발표해드릴게요. 3279님 깍두기, 0154님 깍두기, 깍둑, 조리나님 깍두기, 박종선님 깍두기. 이렇게 네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네 분께는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답자도 있어요.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권민하님 정답 차두리요.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저도 힌트를 드렸는데요. 0750님 I'm 겉절이. 9576님 단무지. 단무지라고도 근데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설마,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6420님, 회전초밥. 막 던진다, 그냥. 9635님, 총각김치. 6855님, 바삭바삭 메뚜기요. 아이고. 0750님, 겉절이. 장환이님, 정답. 동치미, 고구마는 다니까요? 이면택님 정답 다대기 보내주셨는데 다대기는 일본말이죠. 양념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재형님 고들빼기. 참 많은 오답들 보내주셨어요. 일부러 틀리신 것 같아요. 재밌는 웃음을 주시려고요. 오답자 중에서 또 한 분을 뽑아서 선물 드리나요? 네, 제가 한 분을 또 뽑자면요. 뭘 해야 되나. 권민아님 차두리요. 라고 보내주신 권민아님께, 이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1의 Lonely.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도로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m sorry 너와 있었던 lonely 사랑하긴 내가 너와 나의 story 사랑이란 내게 과묵한 것과 네 곁에 있어도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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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난 준비했나 봐 이별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m sorry 너와 나의 스토리
원의 Lonely 듣고 왔습니다. 경북 울진군에 사시는 박초롱님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땐 두 잔만 마셔도 가슴이 콩닥거려 잠도 못 잤었어요. 그런데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다 보니 이제는 하루에 일곱 잔을 마셔도 끄떡이 없네요. 하하하. 아침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직접 내려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른한 낮 시간에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 땐 피로회복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유나 씨도 이런 커피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향기가 나는 DJ가 되시길 바랄게요. 라고 따뜻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쵸. 예전에는 샷이 하나만 들어가도 가슴이 콩닥거려서 저도 막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자꾸 마시다 보면 그게 내성이 생기나 봐요. 더 마시고 싶고 중독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목 관리도 그렇고 해서 커피를 많이 의식적으로 안 마시려고 하고는 있는데 참, 네. 사연에서 커피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 것보다는요. 그냥 아메리카노가 좋고 아메리카노보다는 에스프레소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쓴 거. 예전에는 그렇게 쓴 게 싫었는데 막 약 먹기도 너무 싫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막 단 것보다는 좀 쓴 것, 신 것 이런 것들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쓴맛을 알면 왜 소주가 달게 느껴진다고 선배님들이. 그래서 제가 한참 소주를 마셨었죠. 바보. 음악이 깊어진다고 하길래 소주와 커피를 마시면 음악이 깊어진다고 하길래 한참 그걸 막 마셨었던 기억이 나네요. 소주 사주는 남자, 커피 사주는 남자, 어떤 남자가 좋아? 라고 작가님이 물으시는데 소주 사주는 남자는 좀 뭔가 작업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나? 아, 커피도 그런가? 그래도 왠지 소주는 좀 위험한 남자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카페에서 차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남자가 좋네요.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박초롱님 어디에서 바리스타신가요? 그러면 커피 전문점에서 드립커피 어디서 일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커피 향기처럼 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별이 빛나는 밤에가 되길 바라면서 박초롱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듣고 오겠습니다.
속보입니다. 고등직업 교육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이 확 달라집니다. 전공에 따라 4년제 교육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대학교 명칭을 사용합니다. 500만 산업인력을 키운 저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군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실용교육 1번지 전문대학교가 대한민국 미래에너지입니다.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피부앤에서 화장품 세트, 명문제약에서 에너지 음료, 친환경 전문 아임내추럴에서 천연비누 4종 세트, 미소페에서 구두 상품권, 핸디콜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패션슈즈 베카치노에서 구두 상품권, 글벗 교구에서 가정용 독서실 책상, 시크릿키에서 달팽이 점액 화장품 세트, 그린파워 캠포에서 생집기, 티치미에서 온라인 무료 강좌권, 시험 공부 사이트 족보.com에서 문화 상품권, 주식회사 라파에듀에서 화상 과외 수업권, 보급전자에서 선풍기, 프레즐 전문 NTNS에서 식음료 상품권, 그리고 이번 주 공연 선물도 푸짐하죠. 김동완, 최재웅, 조정석, 김재욱 주연의 뮤지컬 헤드윅 KTNG 상상 아트홀에서 공연되고요. 5월 31일 저녁 8시 공연에 우리 별밤 가족들 모십니다. 하나 더! 리쌍, 은지원, 양동근, 슈프림팀 등 국내 힙합 뮤지션들이 총출동하는 힙합인 롯데월드 시즌2 온라인 파티! 6월 18일 밤 10시에 입장하셨어요. 새벽 5시까지 온라이스로 즐기는 공연입니다. 지금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계단에서 노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더른을 공경하는 모습 보기 좋죠. 그런데 우더른이란 말, 위더른이라고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윗과 웃을 써야 할 자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윗은 아랫과 대립되는 경우에 윗니 아랫니, 윗배 아랫배처럼 쓰고 웃은 그런 대립이 없는 경우에 씁니다. 아랫어른이란 말은 없으니까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이 맞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미래를 바꾸는 전략 서울사이버 대학교.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인재들과 기업을 위한 만남의 장 2011 신한 희망채용 박람회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물론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젊음을 초대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자격과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칸의 여왕이 사라졌다. 좋아하는 스타가 사라졌다. 무림의 고수도 사라졌다. 너 뭐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더 이상 국가대표는 없다. 불법 다운로드. 우리 문화의 내일도 사라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저 시간 있으시면 차 한번 보세요. 지금은 소중한 내 차의 엔진오일이 업그레이드 지크인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엔진오일 지크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3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내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은 정부 주요 인사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기념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될 예정입니다. 20일엔 전남대 5.18 연구소 주관으로 기념학술대회가 열리고 전국 지자체별로도 청소년문화제와 사진전 등의 각종 행사를 5월 한 달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매각 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우리 금융을 자회사와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인수나 합병하는 최저 지분을 4%에서 30%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일 매각 공고를 낸 뒤 다음 달까지 입찰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고 예비 입찰과 최종 입찰 등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독일과 인도 등 외국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도 서둘러 은행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은행에서 키코를 구입한 중소기업들은 환율급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뒤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기초연구사업 분야로 탄소화합물인 그래핀과 줄기세포, 지능형 로봇 등을 꼽았습니다. 이 분야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고 성장이 기대되는 100대 미래 유망 분야 가운데 상위에 선정됐습니다. 교과부는 논문 분석과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1차 후보 분야 278개를 추린 뒤 이공계 전문가 10만여 명에게 물어 이 중 100개를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인터넷을 통해 사제 폭발물을 유통하거나 폭발물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지난 12일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모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는 물론 관련 글을 게시한 사람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폭발물 관련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고 폭발물 제조법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3도입니다. 방현주였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아유,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여보,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일회용 종이컵. 쓰는데 1분, 썩는데 20년. 일회용 기저귀. 쓰는데 5시간, 썩는데 100년. 일회용 스티로폼 도시락. 쓰는데 1시간, 썩는데 500년. 아이들에게 쓰레기만 물려주시겠습니까? 일회용품. 하루 하나씩만 줄여도 미래가 깨끗해집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꼬라지하고는 톡톡 튀는 명대사들의 흥행과 발랄한 재미로 가득 찬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환상의 커플.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대학로 동승원에서 뮤지컬로 돌아온 나상실과 장철수를 만나보세요. 뮤지컬 환상의 커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별이 빛.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방에 있는 노래방 책자에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노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노래방 책자에 있는 수많은 노래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레이다! 함부로 선곡했다가는 망신망신, 대망신에서 하는 아이고, 당하기 쉬운 노래. 오늘 별밤 스페셜, 바로 그 노래방 마니아들을 좌절하게 했던 나쁜, 못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 보컬의 자존심 임정희 씨, 그리고 노래 잘하는 월요일의 아이들 먼데이 키즈와 함께하는 별밤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나쁜 분들이죠. 남들이 쉽게 따라 부르지도 못할 노래를 아주 너무 쉽게 불러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나쁜 사람들. 대한민국 라이브의 여신 임정희 씨,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이분들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먼데이 키즈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DJ 되신 거.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바를 모르겠네요. 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되실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이 올 줄 알았어, 나는. 뭔가 별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딱이야, 딱이야. 아, 제 이름이 한별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엮지 마, 자꾸. 아이고. 아, 별밤 가족들께서도 지금 임정희 씨와 먼데이 키즈 라이브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신데요. 0445님, 먼데이 키즈 때문에 술자리 엎었습니다. 아. 어, 술자리 없고 오늘 별밤과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려고. 합류를 하셔야죠. 한 시간 남았어요, 지금. 네, 한 시간 받아 드리시면 되겠다. 오늘 라이브 너무 기대 하신다고. 0999님, 먼데이 키즈, 이 밤이 지나면 최고예요. 아, 라고. 아, 감사합니다. 3753님, 53님, 임정희 언니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듣고 싶어요. 아, 유유. 지금 아유. 신곡이 나왔는데. 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를. 윤승희님께서, 전 먼데이 키즈 노래 잘 부릅니다. 아, 잘 보내. 네. 빨리 MBC로 오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입증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슬기님, 월요일에 아이들, 크크. 김진우님, 아주 나쁜 분들, 크크, 보내주셨어요. 네. 이야, 많은 별밤 가족분들이,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별밤직이 저로 바뀐 건 알고 오신 거죠? 네. 아유, 참, 네. 제가 아직 일주일, 조금 지났나? 열흘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열흘도 안 됐어요? 네,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아이고, 아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거기에 모니터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직 대본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게스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뭐, 오늘 어떻게.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별밤지기를 좀 키워달라. 아.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DJ님을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게스트가 진행하는 첫 번째 방송이에요. 진짜 버릇 없어요. 별도 없네요. 네, 엄청나죠. 모니터에 이 문자를 읽어봐야 될 텐데. 네. 6052님이. 유나씨, 오늘 임정희 씨 생일이세요! 잊지 말고 축하한다는 인사 꼭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생일? 오늘 네, 월 17일 현재 생일 지금 이제 생일이신 거예요? 59분 남았어요. 네. 생일.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어떡해. 네. 진짜 케이크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희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그 몇 살이죠? 20살이 되셨고 네. 친하시라고.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 받아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처음 봐요. 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 별밤 역시 좋은 프로고 따뜻한 프로네요. 아이고, 저, 우리 제가 저도 내년 2월 27일에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그날 제 생일이니까. 아우, 네. 저도 맛있겠다, 별건 이거. 아니지만. 네. 네, 화이트닝 에센스.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이게 20대 중반부터는 화이트닝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다고. 예.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우. 네. 어머, 별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 또 인증해 주셔서 제가 또. 저희도 좀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 CD를 노래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여기 CD를 CD에 예, 저희 임정희 씨 너무 좋아요라고 뭐. 진짜 너무 좋아하고요. 본인들 말고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저한테.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해요. 네.
봐요, 참. 네, 아유 참. 이렇게 아,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소중한 날에 별빵과 함께해 주셔서 네. 저희 특별한 게요. 저희 네. 이제 승희 형과 저는 네. 원데이 퀴즈로 합류한 지 오늘이 딱 1주년째. 오, 네. 오, 작년 오, 오늘에 네. 저희가 앨범이 오,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 소름 돋네요, 이게. 네. 오, 특별한 날인데요, 뭔가? 평행이론, 평행이론 평행이론. 소름 돋는 평행이론 뒤로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진행미숙 탓에 지금 인사를 부탁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들께. 네, 임정희 씨부터 아시겠지만. 아, 네, 아시죠? 저 지금 네. 생일파티 좀 여기 굉장히 네. 잘하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생일파티 하고 있어요. 임정희고요. 네, 별밤에 오랜만에 또 제 신곡이 나와가지고 네. 또 불러드리고 또 좋은 우리 네. 원데이 퀴즈 분들과 아, 유나 씨랑 이렇게 인사 나누려고 왔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데이 퀴즈 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데이 퀴즈고요. 저희 슈루룹이라는 곡으로도 이렇게 아, 컴백을 했는데, 네. 아, 오늘 정말 열심히, 정말 임정희 씨도 생일이시니까, 아유. 저희가 선물 같은 라이브, 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600원이면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90, 120 하면. 네. 라이브가 그거밖에 못해. 라이브가 55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만큼이 안 돼. 아, 네. 두 팀의 오늘 명품 라이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 저희가 저번 주부터 게스트분들한테 집들이 선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요구. 받은 거 다시 드려야 되나요? 아, 물질적인 선물 말고 네.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로고송을 좀 구걸하고 있거든요. 아, 로고송 네.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진짜요? 네. 제가 진짜로 너무 특이하게 네. 제가 사실 유나 씨 DJ 되셨다는 거를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네. 접했는데 제가 그날 만들었어요. 그날 왠지 그냥 여기다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날 그냥 만든 곡이 있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개사를 해서 이게 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근데 침도 안 바르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 개사 개사하셨어요. 언젠가 발매되겠죠. 바싹바싹 바르네요. 어,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야, 준비 감사합니다. 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아. 별이 오, yeah.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 싶은 별빛 목소리.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야, 별빛 목소리. 야, 와.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아, 마지막 멘트 누구예요? 전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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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 나레이션 못 듣겠다 진짜. 아, 나도 못 듣겠다 이거. 아, 아니에요. 장난쳤어요. 아, 로고 속에 꼭 빠지지 않아야죠 이 나레이션은. 어, 어때요? 괜찮아요? 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주 틀어주세요. 네. 네, 아, 피디님, 네, 매일매일 걸어주세요. 네, 아, 네, 매일 매일 틀어주신다고. 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언제 발매가 될 예정인가요? 아, 이거는 뭐, 제가 발매하려고 만든 거 아닌데. 네. 뭐,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아, 아, 아니, 아니, 네. 저희가 그렇게 이기적인 그 부탁은 아, 드릴 수 없고. 그럼 바로 다음 앨범에서 새롭게 선보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 또 DJ 유나 네. 누님과 함께. 네. 아, 같이 보내시나 네. 보죠. 어, 좋겠죠.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표정이 떨떨하네요. 아 지금 제가 저 친구를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약간 아, 제어도 안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임정희 씨께서는 네.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네. 제가 나중에 로고송이라도 한번 네.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빈손으로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요 네. 절대 준비한 라이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생일이시니까 상계 네. 처리하겠습니다. 아. 아, 그럼 준비된 라이브 먼저 네, 제가 소개 아, 들어도 될까요? 네. 아, 그렇죠. 예. 임정희 씨의 신곡이죠. 와, 라이브. 골든 레이디. 야, 아, 요즘 완전 좋아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좋아요. 있는 곡이에요. 네, 정말 좋아요. 골든 레이디. 네. 임정희 씨의 골든 레이디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별밤 가족들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8001번 공짜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멋진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임정희 씨의 사인 CD와 천연 비누 세트. 사인 CD와 천연 비누 세트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정희 씨의 라이브 들어볼게요. 골든 레이디 금여자. 네, 금여자는 아니고 금순이거든요. 골든 레이디 금순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하고 바보 같은 질문마다 난 알아 너 같은 남자는 널려 있단 걸 너 같은 남자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에 달려올 그런 남자 나만 기다리는 남자는 많아 벌써 그 사람의 자동차 소리가 들려 이제 내 집에서 좀 나가주겠니 아예 없던 것처럼 Hey 아마 고된 레이더 구차하게 왜 이래 네. 내가 말로 해야만 알겠니 Hey 아마 고된 레이더 불쌍한 my baby 이젠 발을 빼줘야 할 때야 이 집도 내가 산 거야 이 차도 내가 산 거야 나 이런 여자야 그 위에 살아온 거야 그래서 소주 산 거야 열쇠는 놓고 가 항상 놔두던 현관 입구 바구니에 안 보이게 괜히 숨겨갈 생각하지 말고 네 옷은 챙겨줘 남기지 말고 내가 선물한 옷들도 그냥 줄게 남김없이 싹 다 가지고 가줘 널 잊어버리니까 옆으로 비켜주겠니 현관에서 제장해주겠니 아예 없던 것처럼 Hey 아마 고대 하게 왜 이래 내가 말로 해야만 알겠니 Hey 아마 고된 레이더 불쌍한 my baby 이젠 발을 빼줘야 할 때야 소리 질러 Woo! Hey 아마 고된 레이더 골든 레이디 듣고 왔습니다. 라이브로 청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AR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임정희 씨 노래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교과서 같달까? 굉장히 정석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석을 뭔가 밟으시면서도 네. 그 안에 필이 아, 그럼요. 정말 상당하세요. 임정희 씨만의 그 소울이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별밤에서 둘째 날도 나갔나? 네, 나갔던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나갔고요. 네. 되게 자주 나가는 노래인데 많이 틀어주세요. 네,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사유재산을 자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집과 집도... 차가 진짜 네, 있으시지? 저는 집은 없고요. 네. 차도 운전을 하는데 이제 아빠가 사주셔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돼요. 아빠가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은 이제 가사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방시혁 씨께서 이제 쓰셨는데 이 곡을 가사 따라서 집도 사고 차도 사는 잘 나가는 골든레이디가 되거라라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예, 하셨어요. 골든레이디보다 임정은 씨가 훨씬 더 멋지죠. 사실 뭐 그런 긍정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시만큼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 긍정과 상반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시는데 솔직히 죄송한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좀 졸려 보이신 것 같기도 하고 졸린 너구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 진짜 골든 레이디를 들으시고 별밤 가족분들께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두 분을 골라서 임정희 씨의 싸이 CD와 그리고 천연비누 4종 세트를 보내드릴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네. 문인철님께서 금순이는 된장녀인가?
라고 보내주시고 1511님께서 100번을 들어도 좋은 노래. 서현우님께서 아 해장 목소리다 멋져. 뭐죠? 귀로 이렇게 해장을 하시나 봐요. 1530님께서 금 10돈을 길에서 주운 것 같이 황홀하네요. 이태호님께서 능력 있는 여자다. 왜 헤어져서 굴러들어온 복을 차니 가사에서 느껴지는 포스. 네. 0217님께서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라이브네요. 진짜 소름 끼치는 라이브 정말. CD를 씹어드신 민정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이수빈님, 와 언니 목소리 안 따지던 와인병 코르그 마개가 쏙 빠지는 것처럼 개운해요. 정말 그렇게 시원할 수 없죠. 시원하니까 네. 정말 너무 시원해요. 7505님, 제 얼굴에 난 여드름이 뿅뿅 들어가는 것처럼 시원한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공감 가네요. 이 중에서 두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아, 제가 활명수 보컬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어봤거든요. 시원하다고. 활명수. 네, 막힌 속을 확 뚫어준다는데. 해장목은 또 제가 해장. 오늘 또 처음 들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네. 해장목 좋았던 것 같고요. 해장목. 그 다음에 금가루, 뭐 이렇게 금, 뭐 그 얘기하신 거. 금 10돈을 주는 것처럼. 금 10돈을 길에서 주는 것처럼 황홀하네요. 네. 그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돈이면 참. 야. 꽤 많은 괜찮거든요. 두 분. 아, 진짜 골든레이드네요. 금을 이렇게 좋아하네. 네. 네, 서현우님과 1530님 이 두 분께는요, 임정희 씨의 사인 CD와 천연 비누 세트. 천연 비누. 할게요. 이야, 이어서 바로 먼데이 퀴즈 라이브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예.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슈루룹이라는 네. 저희 신곡. 이 곡도 되게 많이 나갔어요. 앨범에서. 네. 네. 좀 빠른 곡이니까 네. 네. 같이 신나게. 네. 네. 들어주세요. 네. 이야, 먼데이 퀴즈의 슈루룩 청해 듣기 전에요. 역시 먼데이 퀴즈 라이브 들으시는 동안에도 감상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8001번, 공짜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보내주세요. 그럼 먼데이 퀴즈의 슈루룩 듣고 올게요. 우! 사라져버릴 사랑아
어느새 두 발걸음 가슴이 담담하여 해봐도 연기처럼 흩어지는 꿈만 같은 그대여 차이만 버겁다 그대만 모르는 거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왔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요 주신 CD를 이렇게 잔잔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네. 네.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진성 씨. 네 전곡을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프로듀싱을 이야. 직접 해서요. 네. 오 멋지시네요.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야 사진 진짜 멋있어요. 근데 네, 사진 너무 어디예요? 멋있어요. 진짜 어딘지 여기가 맞춰보세요. 뭘 맞춰 제주도예요. 제주도. 아 진짜 제주도 가서 찍은 건데. 아 제주도 오, 너무 예쁘다. 근데 네. 그 이제 자켓 하시는 분께서 네. 그 그래픽 디자인을 상당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하늘 구름인데. 아 이런 하늘. 예, 그 외에다 하늘 그래픽으로 좀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야 바위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요. 되게 자연. 약간 골든 보이 느낌 좀 나죠. 아, 그 자켓 네, 그 부분. 아 한별 씨는 네. 말씀하실 때 되게 네. 좀 재미진데 네.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인상을... 허세가 막 허세요? 막 선글라스 끼고 그,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컵 없는 폼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음 보고 그렇게 잘 아셨죠? 갭이 굉장히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야 사진 너무나도 멋있네요. 앨범 재밌습니다. 노래도 앨범 좋고. 사시면 사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앨범 사시면 많이 사시면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메이크업마다 많이...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매력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보는, 어떻게, 보는 거랑 네. 다르죠? 네. 저희 실물이랑 좀 다르죠? 사진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가수들이.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안 맞을 되게, 수 없으니까. 되게 제 눈 보고 얘기하시는 근데, 눈밖에 안 보여. 제일이라고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정희 씨, 우리. 아니죠. 아니에요. 아유, 참, 바로 문자 소개 해봐야겠네요. 예. 3156님께서 30분째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슈르륵 풀렸어요. 뮤직 차트도 슈르륵 올라가길. 이지연님, 나 지금 라면 슈르륵 먹고 있습니다. 수상현님,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 평소에 원데이 키즈 노래를 듣고 싶어서 하던 일도 멈추고 있어요. 2954님, 졸린 너구리가 번쩍 깰 정도의 폭풍 라이브네요. 저런 거 졸려요. 아, 노래하니까 더 졸린 것 같아요. 지금. 캐치를 해주시네요. 타이트하게 잡으셨네, 갑자기. 얘기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진성 씨의 네. 표정 보실 수 있습니다. 1384님, 귀속으로 아주 그냥 슈르륵 슈르륵 넘어가는 라이브였어요. 3255님, 슈르륵 듣다 보니 저절로 침이 슈르륵. 에휴, 이건 좀. 5081님, 길 가다 다이아 10캐럿 잃어버린 듯한 애절한 곡이네요. 아, 이거 약간 금 10돈 노렸네요. 다이아 10캐럿. 응용편이네요, 응용편. 안 뽑을 거야. 이 중에서 또 두 분께 네. 선물 드려야 되는데요. 먼데이 퀴즈 싸이 시리아 화장품 세트 드리게 되겠습니다. 화장품 세트까지. 네. 저 한별 씨가 한번. 네. 저는 수학 문제가 슈르륵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 3156님 풀릴 때 그렇게 기쁠 수 없죠. 그렇죠. 네. 뭔가 학습지 광고 같은 거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요? 슈르륵. 슈르륵. 이 노래. 슈르륵, 슈르륵. 열심히 하시는. 이 노래 굉장히. 때문에? 네, 슈르륵 뭐 풀린다 이런 식으로. 아유, 뭐 광고 뭐라도 하나 찍으면 좋지. 일단 이게 던져놓고 네. 봐야 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우리 멤버분들 다 동의하시는 네. 것과 같이. 뭐 네. 나머지 한 분은 그 너구리.
잠 오던 너구리 마저 아~ 잠 깨게 하는 거예요. 아, 그 너구리. 너구리 캐릭터 요새 밀고 계시는구나. 아, 저는 밀질 않는데. 주변에서 오늘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주변에서 누가 자꾸 그래요. 너구리 같이 생겼다고. 네. 그럼 2954님 그 졸린 너구리가 번쩍 깰 정도 그분께 드릴까요? 네, 아, 그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3156님과 2954님께 먼데이 키즈 사인 CD와 화장품 세트 선물로 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CD가 정말 굉장히 고가의 CD처럼 보여요. 네. 네. 어우, 단가가 굉장히 비싼. 단가 많이 나갔어요. 네. 네. 어, 북앨범처럼 돼 있네요. 네. 힘들게 뽑았어요. 네.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인재들과 기업을 위한 만남의 장. 2012 신한 희망채용박람회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물론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젊음을 초대합니다. MBC 장사 50주년 특별기획 뮤지컬 원효. 죽음을 불사한 요소공주와의 운명적 러브스토리. 해볼물을 마시고 깨달은 일체유심주. 그리고 파괴. 4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뮤지컬 원효. 꼬라지하고는 톡 터트는 연기사들의 흥행과 발랄한 재미로 가득 찬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환상의 커플.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대학로 동승원에서 뮤지컬로 돌아온 나상실과 장철수를 만나보세요. 뮤지컬 환상의 커플. 새벽 4시요? MBC 조PD의 새벽다방 듣습니다. 일하면서 새벽다방 들어요. 방송 들으면 옛 생각 많이 납니다. 아니, 자기가 MBC 간판 PD래요. 네, 4시에는 새벽다방 재밌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조PD의 새벽다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빛나는 밤에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먼데이 퀴즈와 임정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승희 씨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계속. 아유, 그 좀 전에 이제 네. 그 별밤 로고송 나갈 때 네. 마지막에 이제 또 나레이션 하셨더라고요. 네. 김성희 나레이션 들으면 웃겨요. 네. 아유 참, 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임정희 씨는 네. 오페라 스타에서도 네. 오페라 동시에. 네. 한동안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아, 지금도 바쁘시지만. 동안. 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제 오페라 연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편도선도 붙고 조금 어. 힘들긴 한데. 네. 근데 이제 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무대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생방으로 계속 또 진행이 됐었기 네. 때문에. 부담은 됐지만 훨씬 그만큼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진짜. 아, 네. 어, 진짜 그렇게. 긴장됐어요. 제 노래 부를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가요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네. 오페라를 배웠던 게 도움이 되나요? 어, 글쎄 도움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페이스 조절을 못한 것 같고 꾸준히 그런 게 정석 적인 그런 클래식 발성을 배우면 노래하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굉장히 막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네. 됐을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사실 별 생각 없 그렇게 막 뭐 경쟁이다 서바이벌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일주일 동안 외워가지고 이 무대에서 생방 무대에서 아, 실수 없이 할 수 있을까 그거가 부담이 컸는데 이제 회가 거듭하면 갈수록 이제 한둘 탈락자가 생기니까
그 부담감과 그 서바이벌의 부담감이 이렇게 가중되면서 되게 많이 좀 후반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시청자 입장 보셨어요? 네. 오페라 스타? 네, 봤습니다. 먼데이 퀴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네. 요새 왜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도 네.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나가실 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은 너무 정말 쟁쟁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부담이죠. 예, 가수분들에게는. 근데 뭐 기회가 주어지면 뭐 열심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예. 미친 가창력이라는 수식어가 먼데이 퀴즈 앞에는 항상 따라붙잖아요. 미친. 아, 제 눈 좀 보고 그렇게 자꾸. 아, 자꾸 쳐다보게 돼요. 마력이 있으세요. 제 좀 마력이 빠져들어요. 있어요. 빠져들어요. 네. 다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아우.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어, 나가수 섭외 들어오면 그러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나는 가수다. 여기가 또 MBC 라디오잖아요. 뭐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섭외가 들어오면 고민을 좀 많이 하겠지만 네.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섭외가 들어온다고요? 나가보고 싶어. 그냥 그 뭐 경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냥 나가서 네. 그 무대 한번 서보는 것 자체가 그냥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들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기도 해요. 예. 나갔다가 만약에 첫 번째로 탈락하게 된다면 아유 뭐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가야죠 저희가. 사실 거기서 뭐 우승해야겠다고 나간 건 아니니까 경험인 거죠. 큰 경험. 예. 저도 이제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이제 보컬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되게 보컬 그룹 간의 경쟁이 있는 그런 지금 솔로밖에 없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룹 간의 네. 서바이벌. 네, VOS 형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뭐 하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달에 왠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만 그룹이야 지금. 우리만. 네. 약간 소외되네요. 네. 저도 솔로잖아요. 네, 여성 솔로 화이팅. 완전 정말. 아, 요즘에는 그룹 분들이, 네. 아이돌 그룹도 그렇고, 너무 네. 그룹이 많아서, 솔로가 네. 좀 소외된 경향이 있어요. 네, 그쵸. 조금 어디 가나, 인원수와 그 포스에 약간 밀리는. 인사를 해도 막 다들, 네.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네. 인사하는데. 근데 혼자 쭈뼛쭈뼛 가가지고 인사하고 네. 그러려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네,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솔로들끼리 뭉쳐야 해요. 그룹, 저희끼리 뭉칠까요? 이제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임정희 씨는 어떠세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네. 만약 섭외가, 아, 지금 너무 끝나자마자. 되게 네. 죄송스럽지만. 네. 싫어도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그 오페라 스타보다 아마 뭐 에너지 면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걸 쏟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프로그램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이미 좀 맛을 봐서 약간 겁을 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먼데이 퀴즈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대에 선배님들과 그냥 한번 같이 섰다는 것 자체로 되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뭐 되게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많은 팬분들이 진짜 먼데이 퀴즈와 임정희 씨의 노래를 그런 네. 또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시기를 네. 기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야 참. 네 일단 별밤에서 임정희 씨의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눈물이 안 났어. 눈물이 안 났어. 이 노래 진짜 눈물이. 아 눈물이 안 났어요. 네 임정희 씨의 라이브 역시 감상평 받고 있습니다.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샵 네. 8001번 공짜 인터넷 미니 네. 네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임정희 씨의 사인 CD와 에너지 음료를 보내드리니까요. 와우, 많이 많이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임정희 씨의 눈물이 안 났어 청해 듣도록 하죠. 생각도 못했던 말 내겐 이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 그런 존재 없는데 나 떠나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섰어 알겠다고 했어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밟고 있었어 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 정말 눈물 나는 라이브네요. 숨 죽이면서 들었어요, 완전히. 오, 정말. 네. 끄듬처리 종결자, 진짜. 아, 와. 아, 이 노래는 그리고 제가 네. 옛날에 좀 그 굉장히 이제 뭐 사랑에 좀 아팠을 때 아. 그때 제 미니홈피에 예교음악으로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언젠가요? 그때가 6년에서 7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이 노래가 발표된 지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난 네. 2005년도에 제가. 네,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이 노래 너무 듣고 좋아서. 네. 네. 아, 진짜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정말. 예. 아, 그때 네. 생각나네요. 슬퍼졌어. 정말 심금을 울리는 라이브. 아,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상평도 굉장히 또 많이 왔어요. 아, 네. 1510님. 오늘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나네요. 임정희 씨 가창력 진짜 짱. 아 이게 금 하면 자꾸 임정희 씨가 이제 떠오를 것 같아요. 어, 네. 어 이미지 괜찮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광고 좀 이렇게 네 금메달, 네. 금메달, 성화봉송 같은 거, 금메달. 올림픽 가겠는데요? 네. 어 진짜 이제 금하면 떠오를 것 같네요. 1775님께서 역시 군더더기 없는 가창력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내주셨고요. 8682님 너구리 눈에 눈물이 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셨어요? 너구리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 한 분은 이제 이미지가 금인데 한 분은 이미지가 너구리네. 너구리. 아, 어떡해. 너무 자꾸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 라면 광고 좋다. 어, 좋다. 그쵸, 네. 나 근데 진짜 그 라면 진짜 좋아해. 아, 진짜요? 너무 많이 라면. 먹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만 먹어야겠어,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야, 이 너구리라는 캐릭터를 다른 방송에서도 민 적 있으세요? 아, 오늘부터요? 방송에서 처음이야, 지금. 2365님께서
심장이 멈추게 하는 감동 라이브. 금가루가 뿌려진 임정희 씨 목소리 최고입니다. 또 다시 금가루. 네, 네. 유승주 씨께서 꿈만 같은 라이브네요. 김승수님께서 진짜 마늘 같은 눈물이 뚝뚝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마늘, 하는 마늘 아 마늘이 이렇게 아 마늘 모양이 사이즈 마늘이 약간 눈물 모양처럼 생겼네요. 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 건의 사항 하나 있어요. 네. 승희 씨 말 좀 해주게 좀 말씀 안 돼요? 승희 씨. 아까부터 계속 뭐 이렇게 입맛만 다시고 네. 옆에서 불편해. 아우 앉아 있기가. 불편했어요. 계속. 좀 내성적인 말씀 좀 하세요. 내성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두 분이 말을 다 잘라가지고. 아, 네. 아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탁 치면 아, 피부가 진짜 좋고. 네. 네. 아 이거 메이크업 한 건데. 아 메이크업 네. 안 해도 좋아요. 네. 어 그러실 것 같아요. 약간 두부 같아요. 두부. 두부 닮으신 것 같아요. 두부 닮았어요. 누구 닮았지? 상처 잘 받아요. 잘 얘기해 줘. 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섣불리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 이 중에서 또 두 분께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다들 잘 써주셔가지고. 네. 어떤 분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너구리 눈에서 눈물이 났다고. 야, 네, 이거 너무 임팩트가 세네요. 네. 8682님 네. 네. 금가루 날린 목소리라고 해주셨던 분. 네. 볼게요. 네, 네. 골든 레이디 임정희 씨께서 네. 뽑아주신 8682님 그리고 2365님께요 임정희 씨의 사인 CD와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야, 네. 어 바로 또 먼데이 키즈 라이브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 네. 너무 바로 가죠. 네. 아 앨범이 네. 메모리즈 깐따레. 깐따레. 메모리아스 깐따레. 아 메모리아스 깐따레.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태리어인데요. 네. 승희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태리어입니다. 추억을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깐따레가 노래한다. 네, 노래하다. 네, 깐따레.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네. 약간 좀 옛사랑을 추억하는 느낌의 노래도 많고. 네. 아니, 야이 승희 형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 제가 사실 누가 설명이 좀 약해가지고. 네, 아,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저는, 제가 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항상 메인만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부가 설명은 별이가 다 해줘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자고 좀 떠가지고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네. 아, 목소리도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생각해볼게. 노래하신 동안. 네, 노래하신 동안 우리 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본에 적어놓고 가세요. 제가 예, 아이고 그럼 바로 또 먼데이 퀴즈에 먼데이 퀴즈 아니 그만 잡을게요. 알겠어요. 아 죄송해요. 먼데이 퀴즈의 라이브 들어볼 텐데요. 어 이번 노래는 가스말이라는 곡이죠. 네. 네. 이번 수록되어 있는 이제 네. 좀 신나는 수록곡. 네, 가스말이라는 노래 청해 들을 동안에요.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8001번 그리고 공짜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보내주시는 두 분께 먼데이 퀴즈의 사인 CD와 베이커리 상품권 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청해 들을게요. 먼데이 퀴즈의 가스말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했었어. 죄도 가능해 너를 사랑했으니 이렇게 아픈 거야. 혼내줄게 놓아줄게 아직도 내 곁을 맴도는 너 가슴이 아파 너 때문에 눈물이 흘러 너 때문에 사진처럼 흐려진다. 떠나가도 돼 미련 없이 행복해도 돼 편안하게 네 가슴 쉬는 거 견디기 힘들겠지만 오늘도 두 손을 깨물어 지가 돼버린 나의 사랑 주스럽겠니 yeah. 미워한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리워서 고급해서 하루를 버티기 힘들지만 가슴이 아파 너 때문에 눈물이 흘러 너 때문에
널 얼굴 날려 보낸다. 그런 사람 다시 못하겠지만 이제 널 보내줄게. 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돌아오라고 소리쳐도 나 홀로 남겨진 무거운 이 세상 널 따라가라고 또 손짓한다. 퀴즈의 가슴앓이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명품 라이브를. 아, 네. 혼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노래를 한다는 느낌이 네. 굉장히 많이 드는. 아, 오늘 퀴즈의 라이브. 진짜 집중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자꾸 더구리 그게 자꾸 생각나요. 아, 이게. 눈가가 조금 하얘지신 것 같아, 노래 네. 끝나고 나니까. 저요? 저 다크서클이 네. 제가 좀 심한데. 네. 좀 하얘졌어요, 지금? 네, 지금 노래하시나니까 혈액순환이 막 됐나봐요. 배 힘을지니까. 이런입니다. 피가 위로 솟는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준비된 1절 노래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아, 네. 급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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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상평은요, 네. 밖에서 작가님이 뽑아주셨어요. 네, 0776님. 네. 이 라이브를 바로 몇 시간 전 행사에서 듣고 왔지요. 행사에서 남학생들이 입 벌리고 침 흘리며 듣던 라이브. 일단 이분께 먼데이 퀴즈 싸이 CD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와우. 네, 이번에는요, 노래방에, 먼데이 퀴즈와 임정희 씨, 굉장히 또 노래를 잘하시는 두 분으로 두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임정희 씨와 먼데이 퀴즈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쉬운 줄 알고 도전하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래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장본인들이 노래방에서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 너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전 너무 궁금하고 네. 임정희 씨가 어떤 노래 부를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네. 저 노래 신나는 거 좀 많이 불러요. 정말요? 네, 그냥 네. 가볍게 분위기를 좀 들으세요. 우리 스타일이다. 좀 신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네. 취향이. 네. 너무 진지한 건 좀 뭐 발라드 네. 본인 노래도 너무 많으시니까 네. 그쵸. 그러면 애창곡을 1절씩 좀 네. 들어보도록 해도 될까요? 우와. 이 고품격 라이브 참. 네, 먼저 임정희 씨 네, 네. 노래방 애창곡을 우와. 먼저 청해드릴게요. 기대된다. 근데 노래방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잠깐만요. 되게 의외인데요? 이 노래 잠깐만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나 따라오며 여기자 야오. Finally 나를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에요. 한별씨 이렇게 가라오케 아니에요. 노래방인 줄 알았네요. 조용하세요 제가. 예. 먼데이 퀴즈의 애창곡은 또 뭘지 정말 저희 궁금한데. 메인 보컬인 진성이 형이. 진성씨께서. 혼자서. 이야, 바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쁘게 부탁드려서 죄송하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빠르고.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이 노래 정말 제가. 되게 진짜 좋은데. 네. 노래방에서도 이런 노래를. 써. 노을 선배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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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꺼주세요. 써. 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없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도 다 더 힘들겠죠. 타임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노을의 전부 너였다라는 노래를. 진성으로 노래를 잘하네요. 깊은 너구리의 감정으로. 네, 제가 지금 알게 된 사실은 이 예. 1절 노래방이 네. 대결 구도였다고.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짧게 듣고 끝내버렸는데. 지금 대결이었어요? 제작진의 네, 투표로 내일 첫 곡이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네. 내일의 첫 곡? PD님, 어떤 분의 노래를. 벌써 네. 투표를 하신 거예요? 저라고요? 누구. 이렇게 나오나요?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절 노래방 대결. 우승자는 임정희. 예! 생일이라서 아, 아이고 예. 내일 첫 내가, 곡은요. 네. 내가 솔직히 밤 11시에 좀 질질 짜긴 했어요. 궁상 맞긴 했어. 제가 이거 선곡을 잘못한 거죠. 아니에요. 네. 먼데이 퀴즈에도 네. 츄르르분 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요. 네. 네. 벌써 끝난 시간이 됐는데 내일 첫 곡은 임정희 씨의 금순이 골든 레인이라는 곡으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소식 전하면서 다 같이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내일 별밤 뽐내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뽐내기. 네. 임정희 씨와 그리고 먼데이 퀴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